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강현조입니다. 제 별명이 서막이다. 수생은 2인 1조야. 알지? 신발끈 고쳐매고 잘 따라와. 뒤처지면 버리고 간다. 아, 그럼 죽은 애를 찾아다니는 건가요? 누가 죽은 애 찾는데? 죽기 전에 막자고 찾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도난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배낭 발견. 확실해? 그러다가 너네 사고 나면 다른 팀원들 지원 나가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의 목숨까지 네가 책임질래? 정말 철수할 거예요? 살아있다면 지금 찾아가야 한다면서요. 너 미쳤어? 나 쫓아온 거야? 외롭진 않겠네요. 싸움을 미쳐서 서희강이 안 보입니다. 후회할 것 같아서 왔어요. 신입도 안 보이고요. 장비도 없어졌어요. 선배도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?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데려가 주세요. 서로 지지대가 됐어야 돼. 네가 날아가면 내가 날아가고 내가 떨어지면 네가 떨어져. 그러니까 서로 몸 조심하자고. 군락지에서 비탄철벽으로 이어져 거기 있을 거야. 사두야, 그것도 팽진한다. 살고자 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곳이 있어. 커다란 나무 들 것 아래. 아무데도 없어요. 음악이 어디 갈 수 있을 텐데. 살고자 하는 사람 세연을 유지할 수 있는 곳. 큰 바위들 사이. 너 지금 상수리 바위 얘기하는 거니? 그런 데가 있어요. 이 근처에요? 하지만 거긴 발신구역 밖이야. 거기에요. 거기에 있을 거야. 선배! 이제 진짜 얘기해봐. 이게 어떻게 알고 온 거야? 보였어요. 처음이 아니에요. 계속 보여요. 이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.